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이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리는 출근한 당신들의 금공간입니다. 되고 있는 거겠지? 네, 그렇습니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정말 떨리네요. 저좀 엄청 떨립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내가 기존 멤버니까 또 책임감이 있지. 그러면 해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어떻게 했더라? 일단, 네. 그렇죠. 저는, 음흠. 네. 방금에 말하는 감자, 전화하는 감자 구미고요. 누구시죠? 아, 네, 저는 방금의 잔잔걸 블루입니다. 뭐라고요? 잔잔걸. 잔잔걸? 오, 잔잔걸이시군요. 그거는 내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저부터 근황을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저는 근황이 별게 없어요. 그냥 수업 듣고, 그리고 사실 어제 블루를 만났다는 게좀 특별한 근황 같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저희 만나서 뭐 했죠? 저희 만나서 이제 이 전화 데이트 질문을 좀 얘기를 해보고, 그쵸? 그리고 이제 구미가 너무 따뜻하게 편집하는 법을 좀 비법을 꿀팁들을 이렇게 알려줬다. 아유, 뭐가 따뜻합니까? 그리고 밥을 같이 먹었다. 그치, 그치. 사케동을 또 먹었다는 거. 아,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블루는 근황이 어떻게 되나요? 블루는? 아니, 저는, 오늘 근황을 또 하나 소개하자면, 낮잠을 5시 반부터 한 7시까지 잤습니다. 네. 이게 낮잠인지 모르겠지만, 네, 응? 그랬고요. 피곤했나요? 네, 오늘 그 1교시를 학교에서 들어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네, 오늘 낮잠, 저녁잠을 잠깐 잤습니다. 쪽잠. 쪽잠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잤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제 빨리 집에 보내줄 걸. 아닙니다. 아,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닌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이미 짧게 잔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 이제 저희의 소임을 다했으니까 네. 말을 놓고 이제 전화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이제, 좋아. 아, 이제 구미 타임. 어머, 진행이 굉장해요. 아, 굉장해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DJ 해도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아,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고, 우선은 오늘 구미 타임부터 시작할 건데, 그쵸. 그치. 그치? 내가 질문을 할게. 그러면은 구미는 그거에 대해서 답해줘. 그치. 우리가 이제 앞 타임은 약간 내 해부학 이런 느낌으로 가고, 아, 아, 뒷 아. 타임은 이제 블루 해부학 그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를 이제 맞지, 맞지. 거의 누가 힘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진행을 이렇게 살짝 해봤고 진행을 해주면 되겠다. 되겠어. 그러면은 내가 구미한테 궁금한 거첫 번째는 요즘 최대 관심사가 뭔지. 근데 이 관심사는 다양해도 돼. 그러니까 영화여도 되고, 드라마여도 되고, 덕질 대상이어도 되고, 노래여도 되니까 요즘 구미가 제일 관심 있는 거가 궁금해. 원래 방학 때는 영화, 드라마 이런 거좀 많이 봤었는데, 요즘은 정신없이 학교 다니느라, 그런 거는 많이 못 보고 있고, 대신 요즘 노래를 되게 많이 듣는데, 와, 그, 대중픽으로는 이제,
그 아이들의 톰보이랑 레드벨벳 필더 리듬인가? 필 마이 리듬인가? 맞아, 무슨 필 어쩌고 리듬. 그거 두개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요새 무한 반복하고 있는 노래가 무슨 TRPP의 Go Away라는 노래인데, 지금 내 프로필 뮤직이거든? 아, 진짜? 그래서 기회 되면 한번 호. 들어보면 좋겠어. 호호. 나 써놓는다. 나 들을 거야. 아, 아니. 진짜? 너도 톰보이 이거 들어봤어? 톰보이? 그치, 그치. 아이들 톰보이 요즘 나 많이 들어. 노래 잘하던데, 별로. 거기 마이라 보니까. 무슨 말이야? 아니야. 그래서 이거 이유도 설명해야 되는 거죠? 멀려. 아, 왜 꽂히게 그거를 됐는지? 그렇게 언니 사람대로. 마음대로? 아, 왜냐면 그이 내가 구경이라는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TRPP라는 밴드가 구경이 OST를 부른 분들이더라고. 가지고 그때는 약간 OST다 보니까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그 앨범 퍼 퍼즈라는 앨범에 들어가 있는 앨범이거든. 그래서 그 앨범 자체가 너무 좋아서 다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약간 실험적인데 또 엄청 막 그렇게 특이한 노래는 아니야. 되게 잘 익숙하게 들리고, 그리고 또 엄청 끼부리거나 기교 부리는 노래는 아니고, 또 시끄러운데 또 엄청 시끄럽진 않고, 잔잔한데 너무 잔잔하지 않아서 자꾸 듣게 되는 노래입니다. 오, 우리, 그래서 그래서. 가사가 잘또 가사가 또 영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어서 잘안 들려서 약간 내가 딴짓 하면서 노래를 많이 들어서 멀티 할때 좋다. 오, 좋다. 그렇다. 아니, 왜냐면은, 사람들 할일할 때, 노동요 같은 거 많이 틀어놓잖아. 아니면 플레이리스트 틀어놓거나. 근데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오늘 이거 전화데이트 끝나고, 들어볼게, 그 노래. 궁금하다. 너 취향에도 맞을지. 아, 그러네, 그러네. 한번 내가 듣고 후기를 남길게. 좋아, 좋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 아우, 좋아. 어휴. 왜? 좋다, 좋아. 다음은, 구미가 생각하는 구미의 성격. 또는 구미의 친한 친구들이 말하는 구미의 장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어제 우리가 만나서 질문 몇 개를 약간 이렇게 봤잖아. 맞아, 맞아. 근데 내가 내 성격을 설명하는 게 조금 민망스럽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왜? 내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우왕, 너무 창피해서 뭐가 창피해? 이걸 말해야 되겠지? 당연하지. 하지만 근데 친구가 그 알료 중계 썩도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안 들진 그러니까 그러면 더더욱 공유해줘야지. 않아. 질문을 아주 앙큼하게 쳤어. 그러면은 얘기를 그대로 읽어보면은 너무 좋아. 진짜. 읽어볼게. 일단 모두들 인정하시겠지만 너무 웃겨요. 천부적인 유머 감각. 맞지, 그리고 맞지. 매력 있어요. 진짜 매력 철철. 그리고 굉장히 젠틀합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라 진짜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상대방 편하게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레알 젠틀걸. 아, 젠틀걸 그 자체. 킹스맨, 노노. 킹스 굼, 오키. 그리고 위에 유머와 배려는 모두 센스 있도록 정리할 수 있겠네요. 프로필 뮤직 하는 거나 사진 찍는 거나 센스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 센스만 있고 싹바가지면 진짜 재수 없잖아요. 근데 인성이 참 좋아요. 사람들 생각도 많이 하고 본인 장래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하는 건실한 청년입니다라고 보내줬더라. 너무 내가 쓴건 좋다. 절대 아니야. 내가 절대 내가 쓰지 않았어.
어때? 뭐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고, 사실 내가 이거를 이제 뭔가 질문으로 정하게 된 이유가 약간 구미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말하는 구미가 되게 솔직한 구미의 모습이고, 그게 그 사람을 되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질문을 선정하게 됐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고, 어제 밥도 같이 먹었잖아. 그렇지, 근데 그렇지. 거기서도 근데 진짜 느껴졌고, 그게, 그리고 내가 사실 들어오기 전에도 이렇게 막, 그게 느껴졌어. 들어오기 전에도?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들에서 나오는 그런 구미 모습들에서도 그런 게 묻어난다.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어쨌든 그래서 내가 그 어땠어? 어그 너무 민망한데 또 이게 나도 사람인지라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더라고. 너무 그래서 좋다. 내가 또 그대로 가져왔다는 게 너무 킹받지만 어쨌든 너무 그래도 잘했다. 이런 질문을 줘서 고맙지. 나도 칭찬을 들었으니까 강제로 친구한테 고마워. 아니, 칭찬 들어야 돼, 국미. 그런가? 자주 자주 들어, 친구들한테. 그래. 정말 부끄럽다. 근데 진짜 나는, 뭐랄까, 나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니까. 이걸 너무 질문을 받고 혼자 생각했는데, 너무 부끄럽더라. 근데 그건 있어. 약간, 좀, 사람이, 담백해지려고 해.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나 뭔가 남 근데 남은 남이 살고 싶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면 되잖아. 근데 내가 내 방식이 무조건 맞고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상관은 없는데. 근데 나 자체는 약간 사람이 좀 삼삼하더라도 군더더기가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물론 말은 굉장히 느끼하게 하지만 리액션도 헐레벌떡이긴 하지만 나는 약간 좀 담백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려고 한다. 너무 좋다. 비록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지만 나라는 사람 자체는 담백하면 좋겠다. 언니가 되고 싶은 그런 모습.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절대로 그런 것 그렇게 같은데, 되려고 그 노력한다. 친구들이 칭찬해준 거 들으면. 좋네요. 감사합니다, 블루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 그러자. 다음 질문은, 구미가 당금에서 나름 오래 활동했잖아. 그치. 그래서 구미가 당금에 와서 얻은 것은? 일단 내가 지금 디디가 제일 오래됐고 나랑 오니가 이제 3기라서 두 번째로 오래된 거거든? 근데 난 진짜 이렇게까지 오래 할줄 몰랐긴 했어. 재밌어서 오래 한 것도 맞지만 지금 2020년 여름에 들어왔으니까 벌써 1년 만으로 1년도 다 채우고 그치, 그치. 엄청 오래됐단 말이야. 근데 진짜 확실히 좋은 게 약간 이게 당금에 와서 얻은 거 내가 얻은 거니까 약간 성취감을 얻었다? 너무 좋다. 근데 너도 동아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뭔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좀 인생에서 좀 몰두할 대상이 맨날 필요하거든? 근데 뭐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보다는 보통 하여튼 뭔가에 계속 꽂히면서 살아야 재밌는? 그래서 나는 1, 2학년 때 풍물패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에 엄청 몰입해서 살았는데 너도 그 댄스 동아리를 해서 알겠지만 이게 이제 저학년들 들어오면은 이제 나가줘야 돼. 그렇지 않아? 너네는 필수 활동 기간
한 학기라고 했지. 별로 안 된다 했지. 응응. 근데 우리는 이제 1, 2학년, 그러니까 1학년 때 새내기로 배우고 2학년 때좀 주체학번이라고 해가지고 운영진까지 맡으면 일단 자연스럽게 좀 뒤로 빠져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야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1학년 때 엄청 열심히 그거에 몰입을 해서 살았는데 3학년이 되니까 약간 헛헛한 거야. 물론 내가 그거를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그 경험이 좋았으니까 다른 경험을 이제 하고 싶어서 찾다가 들어오게 된게 당금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당금이 되게 오랫동안 동아리에서의 성취감을 좀 챙겨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영상 편집도 많이 했었고, 3, 4, 5기를 편집팀에 있었으니까. 편집도 그렇고, 뭐 대본도 그렇고, 대본 쓴 지는 또 얼마 안 되긴 했어. 6기부터 기획팀에 합류를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내가 조금씩이라도 사람들한테 배우고 또나 혼자 하면서 또 배우는 게 있고 라고 발전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좋다. 너도 또 알겠지만 우리 동아리 분위기 자체가 애들이 칭찬을 정말 많이 해주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느끼기에 나는 그 편집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본이나 기획도 아직 되게 많이 부족한데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무대를 마련해줘서 고맙다는 느낌? 그래서 진짜 당금한테 고맙지. 어때? 기대돼? 다음 어때? 활동이 기대돼? 블루? 그치. 그리고 뭔가 그 너무 약간 그 마음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서 되게 들으면서 약간 감동받고 있었어. 그리고 어머.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분위기인데 사실 구미가 제일 많이 해주잖아. 이렇게 후는 타임을. 그래서 그랬다. 언니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에 나도 뭔가 같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근데 놀랍게도 좋다. 얻은 것 중에 첫 번째거든? 아직 여러 가지가 남았어. 근데 이제 좋아, 좋아. 말하다 생각났는데, 아, 제가 되고 싶은 사람에서 약간 빠진 게 있는데, 더 말해도 되는지.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 근데 진짜 내가 동아리 같은 거에 너무 진심이어가지고, 약간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까 봐. 아니야. 아, 오히려 약간 좀 자제하려고 한단 말이야. 진짜? 응. 난 왜? 진짜 너무 뭔가 할때 되게 뭔가 일단 한번 빠지면은 너무 진심이어가지고 그래서 진심이 느껴지는 약간 진실된 사람이고 싶어. 이미 어때요? 진실된 사람이야, 언니. 그리고 그런 거를 안 숨겨도 될것 같아. 아유, 좀 애들 도망가. 너무 난 진심이. 안 도망가는데, 나 여기 있는데. 야, 나 풍물패할 때 장난 아니었어. 애들 다 도망갈 뻔. 진짜? 애들이 옆에 남아줘서 정말 고맙지. 아, 그래서 얻은 거로 이제 돌아와 보자면, 그래서 성취감을 늘 애들이 줬고, 나 자체도 성취감 많이 얻었고, 그리고 또 말해 뭐해. 또 친구들. 그치. 절대 이거 누가 들어서 하는 거 절대 아니고, 맞지, 맞지. 친구를 얻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솔직히 내가 어쨌든 말했지만 우리 3기까지는 또 되게 열심히 녹음만 하는 분이셔가지고 친해질 줄 몰랐어. 그치? 우리 친해 보여? 친해 보였어?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친해 보였어. 그리고 그 녹음 듣는데 그런 게막 느껴지고, 아 진짜? 나는 되게 친해 보였는데, 그래서 되게 화목해 보였어. 정말? 나 가짜야. 아니 장난이고 유래버린다고? 근데 진짜 많이 친해져서 일단 기대도 못했는데 진짜 친구들을 얻게 된것 같고 그치. 블루도 뭐 동아리 우리 나가도 우리 연결돼 있잖아 우리 또 연결된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연락하면 그치, 그치. 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얻은 것이 관종력인데 와우. 관종력은 원래 내 안에 있었던 거고 넘치는 관중력의 해소를 얻었다.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관종이면은 조금 그렇잖아. 이게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른인데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관종이면 칭찬해주는 분위기잖아. 그치, 그치. 너 재밌다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중력을 해소할 수 있는 무대를 줬다. 너무 고맙다. 방금 듣고 있나? 듣고 있나? 우리 구비 얘기하는 거 듣고 있나? 그렇다. 너무 길게 말했지? 아니야, 아니야.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블루도 길게 말하면 돼. 다른 사람들도 길게 했을 거야. 아, 진짜? 우리 꼭 30분 안 해도 돼. 그래? 혹시 바빠? 아니, 안 바빠. 도미를 위한 시간은 언제나 오픈.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좋다, 좋다. 좋다, 좋다. 그래서 구미는 당근에 와서 성취감과 사람들과 응?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종력을 펼칠 수 있었다. 근데 나는 그게 관종력을 평소에 뿜어도 되지 않을까? 그게 그냥 센스 있는 거고 재밌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누를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거를 마음껏 뽐내도 몸의 매력을 보는 사람들은 항상 옆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따뜻한데? 아니, 진짜야. 이거는. 근데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아, 이렇게 흘러나온다. 어쩔 수 없다, 내 어쩔 수 없어. 매력은. 내 매력이 아니라 내 본성인가 봐. 매력이다, 매력. 이렇게 포장을 또잘 해주시네요. 좋다. 우리 구미,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볼까, 그러면? 마지막이야? 두개 남지 않았어? 두개 남았어? 잠깐만. 너 혼미해졌지? 내가 말 많이 해가지고. 미안해, 내가. 아니, 왜 미안해? 아니, 내가 잘못 읽었네. 두 질문 남았네. 있지. 아직 멀었다, 우리 아직 동화가. 멀었다, 구미 타임. 그렇지, 주인공이다. 오늘 밤 주인공은 구미다. 나였다. 다음 질문은 구미의 삶의 원동력은? 근데 이게 진짜 내가 너한테 낸 건데, 너가 내 질문으로 가져와가지고. 같이 대답하자고. 정말. 응. 근데 너무, 이런 것도 너무 말하기 부끄럽다니까? 아, 왜? 왜? 나는 좋은데, 난 너무 좋아. 나는 이런 질문들 너무 좋고, 구미의 생각과 가치를 알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너 약간 진지 토크 좋아한다고 어제. 아, 맞아. 그니까. 약간 부끄럽지, 언니? 나좀 많이 부끄러워. 그러니까 너랑 해서 부끄럽다 이게 아니라 응. 많이 참아해 이게. 아. 그치만 또난 나도 이런 얘기 하는 거 좋아해서 또 나도 싫었으면은 당연히 안 할래 이랬겠지만 또못 얘기는 다행이다. 좋다 좋아 이랬던 거면 좋은 거지. 다행이다. 그래서 잔소리 너무 길었고. 아 진짜 너무 별난 너무 별거 아닌. 애초에 대학생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앞에도 언급했지만, 성취감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좀 느꼈어.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뭔가 저번 학기에 휴학하면서 느낀 건데, 오히려 너무 할 일이 아예 없는 상태보다는 좀, 그래도 할 일을 만들어내는 상태가 좀더 나한테 잘 맞는 느낌? 근데 이게 막 내가 너무너무 열정적이어가지고, 뭐매 학기마다 뭐 인턴을 한다던가, 막 뭘 서포터즈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그런 성취감도 될 수도 있는데, 아, 그거라기보다는 그냥 꼭 거창한 것도 좋고,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고, 그냥 나는 발전했다는 느낌이 너무 좋고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이게 그 단계별로 좀 격파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월에는 운동을 할때 7km로 5분을 뛰어도 힘들었는데 지금 8km 속도로 10분을 뛸수 있게 됐어. 이것도 너무 성취감인 거고. 뭐 요리를 했는데 오늘 요리가 너무 맛있게 됐어. 이런 것도 성취감이 될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는 좀 크고 작은 성취를 계속 해야 하고 약간 발전을 하는 데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인가 봐. 진짜 나는 별거 아니지만 별 존재지만 그래도 성취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나한테. 되게 좋다. 되게 건강한 것 같아. 그런가? 고맙네 그렇게 봐주니까. 성취감이 삶의 원동력이다. 멋있다. 멋있 하나도 안 멋있어. 왜 멋있는데? 아니야. 멋있는데? 그래서 난 뭔가를 해도 그렇구나. 물론 남이 인정해줘도 좋긴 한데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그런 기준만 맞춰서 뭐 발전을 했다던가 도전을 해서 성장을 했다던가 성취를 했다던가 근데 아 진짜 재차 말하지만 나 진짜 거창한 거 아니어도 되고 평범한 거여도 아 책을 다 읽었어 이런 것도 되고 그치. 뭐 오늘 수업을 다 들었다 이런 것도 되고 맞지. 뭐 편집을 했는데 너네들이 칭찬을 해주고 내 기준에도 저번보다 잘한 것 같아 그러면 또 만족 그리고 뭐 처음에는 못 썼는데 지금은 또 익숙해졌어 좀덜 걸려 시간도 이런 데서 좀 재미를 느낀다. 그렇다. 좋다. 멋있다, 멋있다. 아니다, 안 왜? 칭찬 받아줘. 멋있다. 그래, 멋있냐? 너무 멋있어. 아, 멋있는 구미. 이따 너 두고 봐. 이제 너 타임에 큰일 나는 거야. 무대로 멋있는 거야. 다음은 진행을 잘하시네요. 다음 질문은 구미의 좌우명이 궁금해. 어떤 뭐 명언이어도 되고 굳이 명언이 아니어도 되고 뭐 구미가 그냥 평소에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아무거나 해도 좋으니까 뭔가 구미가 평소에 어떤 이 문장은 뭔가 마음에 많이 와닿는다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게 있을까? 사실 이거를 우리 프롤로그나 그때 녹음하고 연남동에서 좀 오래 밥 먹고 카페도 갔었잖아. 맞아. 그때도 이제 물어봤잖아. 기억나? 언니가 물어본 거? 맞아. 그때 근데 나는 약간 문장으로 품고 살고 이런 건 아니어서 약간 뭐지? 근데 뭔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건 항상 있었는데 문장으로 정리는 안 해놨더라고. 그래서 언니가 물어보고 나서 또 곰곰이 생각을 또 해봤거든? 또 혼자서. 그리고 또 그때 물어봐 준게또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됐네. 블루가 이걸 또 물어볼 줄이야. 가지고 나는 일단 여러 가지를 품고 살긴 하지만 요즘 꽂힌 거는 어떻게든 된다? 이 말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뭔가 나는 겁도 많고 걱정도 많고 생각이 많은지 뭐 다른 사람이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서 뭐 모르겠지만 또 걱정이 많기 때문에 되게 항상 내 불안을 혼자서 잠재워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든 된다. 이거를 되뇌이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원래부터 이걸 품고 살고 이건 아니고,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책에서 일본 시인의 시를 인용을 했어.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읽어보면은, 기분 좋게 일을 마친 후한 잔의 차를 마신다. 차의 거품에 어여쁜 나의 얼굴이 한없이 무수히 비치어 있구나. 어떻게든 된다. 이 말이 있었는데, 와닿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어떻게든 되잖아. 그런 거 보면은, 너무 걱정 안 하고 그냥, 어떻게든 나는 했고, 했었고, 하고 있고 또 하다 보면 어떻게든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걸 보고, 아, 이거 좌우명으로 삼자, 이래서, 어떻게든 된다. 어떻게든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노력. 좋다. 그걸 그치? 노력한다는 거가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책 글귀를 소개해 준 것도 뭔가 준비된 사람. 그렇게 느껴지고, 인정 받았는데? 그리고, 언니가 불안을 스스로 잠재우려고 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되게 뭔가 성숙한 것 같아. 그런 거를 혼자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에휴, 모두가 그래. 나만 그런. 그래도. 아니, 모두가 그래도 어쨌든 구미가 하는 거는 구미가 하는 거니까. 아, 맞아.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다 한다고 그게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 어떻게든 된다가 요즘 좌우명이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보자면 일단 하자. 좋다. 그냥, 아, 겁이 많아가지고. 약간 그게 딱 어울리는 거네. 약간 가보자고 이게. 너무 난그 표현 너무 좋아. 오히려 좋아. 뭐, 가보자. 너무 예쁘긴 한데, 그치. 난 좋아서 많이 했어. 그래서 내 삶의 원동력이 또 성취감이라고 했는데, 특이하지만, 그래서 성취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뭐라도 해야 되겠지. 맞아. 어떻게 되니까. 연결되는 것 같아. 멋있다. 되게 건설적이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아무것도 아직 세우지 못했어. 괜찮습니다. 다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다 쌓여 있습니다, 지금. 아유, 너무 따뜻, 너무 따스스러워. 받아줘, 칭찬. 날름 먹고 있어, 칭찬. 예. 사실 이러고 엄청 좋아해. 아, 그래? 다행이다. 야, 진짜 전화 데이트네. 아, 너무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블루 타임으로 넘어가서 블루를 칭찬 감옥에 받아보야겠지. 그러면 이제 블루 타임으로 넘어가자. 그럼 그거 좋아. 조금만. 기다려. 나안 기다리고 바로 왔는데, 오케이. 너무 내 얘기 이제 진짜 너무 많이 했고, 난 아니야. 이제 블루 타임으로 넘어가서, 그니까 이제 질문을 공유를 먼저 한 만큼, 질문이 조금 겹치는데 그거는 양해해 주시고, 맞죠? 그럼 이제 블루의 요즘 최대 인사가 뭔가요? 근데 내가 구미랑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구미 타임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나 뭔가 가치가 되게 결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나도 이 개강하고 나서 원래는 내가 그 OTT 서비스 되게 잘봐막 넷플릭스도 잘 보고 왓챠도 잘 보고 막 그런데 요즘은 약간 정신이 없어가지고 최대 감신사가 내 이런 말 써도 되나? 내 현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게 요즘 최대 관심사야.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다 잘해낼 수 있을까? 내가 요즘 나의 최대 관심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요즘 최대 관심사인 것 같아. 이야, 어떻게 많이 알아가 봤어? 근데 아직도 약간 알아가는 중인 것 같고 그리고 조금 가볍게 대답을 해보자면 약간 그 구미가 말했듯이 그 여자아이들 톰보이 많이 듣고 있고 요즘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내가 그 넷플릭스에 애나 만들기라는 약간 오.
그게 있어. 다큐멘터리가 있거든. 근데 내가 진짜 약간 넷플릭스에 그게 막뭐 드라마만 보는 사람이 있고 뭐 영화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한데 나는 진짜 장르를 안 가리고 거의 다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막 다큐멘터리도 막 보고 그래. 그래서 막그 애나 만들기 아마 제일 최근에 나와서 봤던 거인 것 같아. 나 그거 다큐인지 몰랐어. 그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약간 다큐라기보다는 좀 약간 내가 이게 약간 그러니까 실제 사건을 약간 각색한 각본?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 실화는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MSC가 쳐져 있겠지? 근데 어쨌든 실화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모티브로 바막 그걸 해서 이렇게 만든 작품이다. 어때? 다큐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말을 잘못했네. 다큐는 아닌 것 같고 재밌어. 재밌고 뭔가 그거 쓰신 분한테, 그 실제 그 사건의 주인공한테 그 제작사에서 돈을 줬대. 근데 그분이 어쨌든 사기꾼이시거든. 그래서 약간, 컨텐츠적으로 저렇게 할수 있구나. 약간 조금 그런 게 약간 인기가 있잖아. 조금의 그런 어떤 뭔가 자극적인 그런 소재? 그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제일 최근에 본 뭔가 작품인 것 같아. 어떤 종류의 사기를 치셨는데? 약간 상류층인 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막 내가 확실하진 않은데 그분이 뭐 러시아 사람인가 그래. 근데 막 독일 상속녀다 내가.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리고 엄청난 금액의 돈을 막 이제 대출 받으려고 막 그런 사업들을 막 시작하려고 하고 그리고 막 되게 견고한 그런 뭔가 은행계나 아니면 법조계나 아니면 뭐 패션계나 이런 쪽으로 그냥 이렇게 막 들어간 거야 그 사람. 그리고 그게 먹혔던 거야 어떤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스타일. 그래서 그런 거 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오, 그거 그랬었다. 약간 힘이 있게 그거 같다. 그래서 약간 제일 최근에 본것 중에서 재밌게 본건 그거야. 우와, 장르 안 가리고 본다는 게좀 좋은데? 나 진짜 장르도 안 가리고 뭐, 난그막 유럽 작품 이런 것도 보거든. 그래서 사실은 진짜, 장르 안 가리고 그냥 내가 재밌으면 보는 것 좋다. 혹시 지금 꽂힌 거 말고 옛날에 뭐 재밌게 봤던 그런 거 있어? 재밌게 봤던 거. 이건 진짜 다큐멘터리다. 이거 친구가 추천해줘서 본 건데,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고, 그건 진짜 다큐멘터리거든. 우와, 어떤 그게 잠수부가 매일 잠수를 해서 거의 매일 잠수를 해서 그한 문어의 그 어떤 인생 삶을 약간 이렇게 녹화를 한 건데 뭔가 그 문어가 막 어떻게 도망치는 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숨는다던가 아니면 죽기 직전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 약간 녹화를 한 건데,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이걸 보는 시청자들이 약간 그걸 느낄 수 있어. 그 잠수부와 그 문어 사이의 어떤 관계라던가, 약간 아니면, 무감하고 그런 맞아. 그런 류의 다큐멘터리인데,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던 것 진짜 같아. 여러 번 보는구나. 약간 반성하게 되는 걸. 아니. 좋다. 나도 네. 바쁘지만 네. 오. 요새 진짜 보고는 싶은데 막 그렇게까지 끌리는 것도 없고 또 바쁘기도 하고 해서 안 봤는데 운동할 때 봐야지. 나의 나의 문어 선생님. 선생님. 좋다. 고마워. 추천. 내가 그거랑
좋다, 좋다. 애나 만들기랑 나의 문화 선생님. 약간 조금 힐링 쪽으로 생각하면 나의 문어 선생님이 좋고, 약간 자극적인 거 보고 싶다면은 난 애나 만들기 그거 재밌어. 역시. 자, 방송쟁이 예비 후보여가지고 또 어떤 사람한테 추천하는지까지도. 나 선생님이랑 애나 만들기 좋았어. 좋아, 좋아. 들어가는 것만 1번부터. 그럼 이제 또 블루가 나한테 했듯이 나도 블루랑 그 지금 몇번본 거지? 세번본 건가? 얼마 안 봤어, 우리. 우리 그러면 세 번? 뭐, 해프하케론? 어제? 어제? 그리고 전화 주오빠. 전화 데이트 이제 세 번. 우리가 세번 얘기를 해봤는데 또 이제 나도 또 어제 단둘이 봐서 좀더 감이 쌓이긴 했지만 내가 또 아직 그렇게 편하게 막와 이렇게 행동하기 좀 그렇잖아. 우리도 사회적 체면이 있는데 어제 두 번째 본 거였으니까 궁금하더라고. 그 친해지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블루가 본인이 소개하기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친해지면 나오는 블루의 모습이 있는지 궁금했어. 사실은 나 약간 이거 솔직히 다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살짝 철벽이 있는 스타일. 아, 진짜? 약간 벽이 살짝 있어, 살짝. 나 전혀 못 느꼈는데? 아, 진짜? 다행이다. 아니, 그러니까 약간 살짝 있는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친해지면은 어쨌든 내벽 안에 들어온 거겠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내가 벽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구미가 나한테 물어봐 준게 친해지면 나오는 블루의 모습이라 그랬잖아. 친해지면은 그래서 친해지는 지면 나오는 나의 모습에 그 질문을 이제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나랑 제일 이제 친하고 뭔가 친하다고 하는 이제 그 친구 아니면 친구들을 생각했을 때 필터링이 없어져. 필터링이 조금씩 없어지고 조금 더 뭔가 말을 하기 전에 조금 약간 더 바로바로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대화의 주제도 조금 더 딥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친해지면은 이제 아주 아주 찌질한 모습도 그러니까 찌질한 모습도 볼수 있다. 찌질한 모습도 보여주고 뭔가 솔직한 모습도 보여주고 하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나는 그러니까 막 내가 안 친하면은 안 솔직해. 이건 아니거든. 나는 거짓말을 하면 우선 티가 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내가 내 스스로가. 그거를 거짓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든 알게 될 텐데 그거를 왜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어서 나는 그래서 약간 친해지면은 더 솔직해진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리고 대화 주제도 되게 막, 이런 건 너무 부끄럽고 막 민망해가지고 막 아무한테 얘기 못하겠다. 약간 이런 것도 약간 할 수도 있다.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또 있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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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가 친해지면은 정말 끝도 없이 들이대 진짜. 친해지기 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친해지기 전에도 약간 들이대는 스타일인데 어느 정도 약간 나름의 그게 있고 들이대는 정도가 완전 친해졌다. 너는 정말 내 친한 친구다 하면은 내가 정말 끝도 없이 들이대. 어떤 그래서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막어 나는 그냥 갑자기 얘한테 연락을 하고 싶어. 그냥 전화하고 싶고 얘안본지 너무 오래됐고 막난 얘한테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고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은 막 갑자기 전화를 건다던가.
오, 대박. 아니면은, 그러니까 전화를 거는데 내가 그거를 받기를 내가 막 기대하지 않아. 왜냐면 바쁠 수도 있잖아. 아니면 뭐딴거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일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우선 전화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받잖아. 그러면은, 아, 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나중에 시간 되면은 우리 얘기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간을 잡아서 보이스톡을 하든 줌을 할 때도 있고, 약간 그래. 그리고 막, 그래서 나는 좀 약간 정말 끝도 없이 들이대는 스타일이다. 만약에 친해지면은. 우와, 그 진짜 불도저가 맞았구나. 너 당근 소개할 때. 그 불도저 해도 재밌겠다. 아, 좋다, 진짜 좋다. 불도저 같네. 그렇네. 그러면은 뭐 직설적이게 되는 거랑 뭐 들이대는 거랑 찌질한 모습까지 보여준다? 이거 맞지? 맞지, 맞지. 완전 솔직해진다. 오, 귀여운데, 근데? 아, 그래? 오, 귀여운데? 그래서, 친구들 듣고 있나? 듣고 있나? 이 야. 전대 내가 너네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면은, 너네 얘기라고. 그렇다면 내 부분은 잘라서 농담이고. 아, 귀엽다, 아니야. 아, 근데. 그래? 근데 너무 잘 귀여운데? 받아줘. 나 진짜 약간 오늘도 들이댔는데, 들이댄 친구가 있는데, 수업을 듣고 있는데, 비대면 수업 듣고 있는데, 너무 수업이 졸린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학교 건물 라운지에서 갑자기 셀카를 찍어가지고, 친구한테 보냈어. 나 졸려. 이러고, 너 보고 싶고. 막 이랬어. 귀엽다. 아,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친구들이 잘 받아줘가지고. 친구들이랑 그리고 잘 맞네. 걔네도 그런 거 은근 즐길걸? 너가 해줘서? 아, 그런가? 맞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보내주잖아? 그러면 자기도 수업 듣는 거 찍어서 오늘 보내줬더라고. 그래서 오. 그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역시 잘 맞아. 근데 여기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블루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나랑 친해지려면 친해지는 방법. 우선은 어제 구미랑 얘기를 했다시피 나는 뭔가 여러 명이서 볼 때보다는 1대1이 더 편하고, 그리고 나한테 솔직해지면 솔직해질수록 나도 그만큼 솔직해지거든. 그래서 그냥 자기를 나한테 보여주면 나도 보여준다. 아, 생각보다 약간 오픈북일 수 있다. 약간 거울처럼 하는구나. 약간 부끄럽네요. 왜? 좋은데? 아, 자, 네. 블루랑 친해지고 싶은 분들 다 들었죠? 1대1로 만나고, 솔직해져야 되고, 일단 보여줘라, 모든 거를. 네, 뭐든지 좋아. 그러니까 막다 보여주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만큼만 보여줘. 그러면은 내가 그거에 맞춰서 저 스스로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귀엽다. 친구들 한정 인류의 갑이네. 아, 사람을 좋아하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지는 뭐 너만 알겠지만, 그래? 친구들은 일단 친해지면 엄청 좋아하는구나. 맞아, 맞아. 좋네. 나도 친해지면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하거든. 아, 진짜? 아, 우리 같은 과구나. 그런가 봐. 그렇네. 요즘은 안 하긴 하는데? 뭐라고? 요즘은 안 하긴 하는데, 아, 역시. 진짜? 귀엽다. 색달라, 아, 역시. 전제를 색달라? 해야 돼. 좋은데? 아, 그래? 들이대는, 아주. 들이대는 게 아니라 나는 표현력이 좋은 거라 생각해. 아니, 이거 진짜 표현도 능력이라고. 이게 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뭐 수줍을 수도 있고,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못할 수도 있는데, 블루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좋은데? 친해지면은 역시 좋아하겠는데? 좋다. 그렇다.
그렇다면 나는 아까 불도저 캐릭터 말이 나와서 그런데 이게 불도저 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맞아, 맞아. 내가 면접을 물론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뭐라고 또 면접까지 봐서 너라는 인재를 모셔왔는데 그래서 또 다른 애들은 너가 되게 자부 같다고 아, 너를 진짜? 만난 애들은 리틀 자부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붙여준 건 불도저고 또 다른 애들은 너를 자부 같다고 자부 키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더 갖고 싶은 당근 내에서 더 갖고 싶은 캐릭터나 소개 멘트 같은 거 있어? 아니, 나는 우선 불도저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 자부키즈는 뭐 면접 후에 나온 얘기야? 모르겠어. 나는 자부키즈라고, 아마 해부학개론 끝나고 얘기를 해줬나?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듣긴 들었구나. 살짝. 자부 같다고 부르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궁금했지, 나도. 나는 더 갖고 싶은 캐릭터는 소개 멘트. 우선은 나는 불도저도 좋다. 그리고 내가 아까 초기 멘트 때 내가 잔잔거리라고 했잖아. 그니까. 그거를 내가 아마 그첫 번째 1화 녹음 때 내가 스스로를 잔잔거리라고 아마 소개를 했을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내가 지향하는 모습이야. 잔잔한 사람이. 그리고 친구들한테 사실 잔잔하다는 말을 좀 듣기도 했어. 근데 이게 웃기진 않고 약간 이게 내가 사실 감정 기복이 좀 있는데 친구들 만났을 때막아 내가 이런 문제로 감정 기복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약간 소용돌이 치고 막 그랬다라고 하면은 친구들이 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 그러니까 너가 속에서는 감정들이 휘몰아친다고 하는데, 겉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되게 뭔가 단단하고 잔잔하다고 얘기를 해줬어, 나한테. 근데 나는 그런 모습이 내가 지향하는 내 모습이다 보니까, 잔잔거리 되게 좋다라고 하고, 사실 내가 1화를 친구들 몇 명한테 보냈어. 나 나왔다! 이러면서. 제대로 했네. 그랬더니 친구들이, 잔잔걸, 잔잔걸 뭐야? 이러면서 이름 설정 있잖아. 카카오톡. 막 그런 것도 잔잔걸로 막 바꿔주고 그러는 스위티가 있는 거야. 스위티 듣고 있나? 귀엽다, 애들. 그래가지고, 나는 굳이 뭔가 더 이미 나는 캐릭터도 이제 뭔가 리틀 자부도 있고 불도저도 맞아. 있고 하지만 뭔가 하나 더 소개 멘트를 추가하자면 잔잔걸이 되고 싶다. 근데 진짜 뭔가 너가 표현을 많이 해서 그런가 확실히 애들도 다 결이 비슷한 것 같아. 그걸 다 들어주고 또 프로필 그것도 바꿔주고 하는 게 너무 귀엽다. 애들이랑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하지, 그런 신기하네. 친구들. 친구들이 듣고 뭐래? 친구들이 듣고, 아, 나그 하이라이트, 최근에 하이라이트, 그 썸네일에 다 나와가지고, 아, 맞아. 그것도 보내줬는데, 친구들이. 너 노래도 불러? 이러면서. 그러고, 막, 그니까. 뭐지? 그 뭔가 녹음할 때 목소리가 살짝 다른데, 근데 틈틈이 너의 평소 목소리가 나오고 막 그렇다라고 하더라고. 되게 피드백 같은 약간 그런 얘기도 계속 들려줬네. 맞아. 목소리 어떻게 다른데? 아니, 그니까 혹시 으쓱하나? 아, 으스티카나. 아니, 구미가 어제 구미랑 어제 얘기했을 때 구미 그랬잖아. 약간 약간 그 방송용 블루랑 맞아, 맞아. 실제 사람 블루랑. 근데 사실 내가 거기까지 아직 생각 못 해본 것 같아. 내가 아직 녹음을 한 번밖에, 그럼. 몇번못 해봤으니까. 그치. 그래서 사실은 이 초반부에는 약간 인간 블루랑 방송용 블루랑 약간 뒤섞여서 나왔던 것 같아. 그 녹음 다시 들어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렇다. 그렇구나.
기대를 앞으로 더 많이 해봅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잔잔걸. 근데 애들이 보기에 아마 그랬으면은 그럴 거야. 뭐 소용돌이가 뭐 그래? 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넌 잔잔하고 단단한 사람이니까 애들이 그렇게 봐준 거 아닐까? 친구들이 이렇게 칭찬을 해준 거일 수도 있지. 아니야. 알 사람들은 다 아는 거지. 널잘 그렇긴. 아는 애들이 말해준 거니까 어쩌면 제일 객관적일지도 몰라. 고마워. 근데 진짜 나도 감정 기복이 난 내가 묻어난 사람인 줄 알았거든? 아, 진짜? 근데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다 되게 입체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당연하지. 나도 내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무던해. 뭐, 예를 들어서는 뭐, 메뉴 고르는 거 같은 거난 진짜 다 괜찮거든. 뭐, 해산물 이런 것만 아니면. 그래서, 물론 연어는 먹지만. 그래서, 진짜 무던한 부분에서는 되게 무던한데, 또, 감정 기복이 그래서 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감정 기복이 있긴 있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너는 너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주변인들이 보는 너는 또참 강한 면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좋네. 나는 한 가지 면만 있으면 재미없지. 맞지, 맞지. 그리고 감정 기복이 있으면은 약간 그만큼 느낄 수 있는 감정의 폭이 되게 넓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게 항상 그게 꼭 나쁜 거다라고는 볼수 없을 것 같아. 내 좋은 말이다. 생각엔. 느낄 수 역시 블루는 역시 블루가 맞았다. 바다 같은 사람이다. 아우, 고마워. 파도 칠때 치고 또 잔잔해질 때더 잔잔해지고. 맞아, 맞아. 닉네임을 참잘 정했다. 어울린다. 정말. 근데 혹시 그러면 약간 되고 싶은 캐릭터와 이제 블루의 어떤 약간 이제 모습이 잡혀가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럼 혹시 이 사람의 캐릭터를 뭐 뺏어오고 싶다던가 뭐 내가 없어서 갖고 싶다던가 아니면 뭐뭐 뭐 하여튼 기존에 있는 사람 중에 뭐 그런 것도 있었어? 느꼈어 보면서? 근데 녹음 많이 안 해봐가지고 또 모르긴 하겠다. 아니면 뭐 방송에서 고수하고 싶은 이미지라던가. 고수 안 해도 되고. 나는 약간 이미지 관리는 못할 것 같고, 좋아, 좋아. 그냥 아주 솔직하게 좋아. 할것 같고, 그리고, 뺏어오고 싶다? 아니면은 닮고 싶다? 내가 아직은 잘못 만나봤는데, 디디가 그 해바게론 진행을 했잖아. 그치. 근데 진짜 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그 진행이 너무 매끄러운 거야. 맞아. 그래서 그거를 보고 오, 되게 잘한다. 말 되게 잘하고 되게 맞아, 이렇게 잘 흘러간다. 잘 맞아. 흘러가게. 그러니까 멘트도 잘 치고 뭔가 이렇게 맞아. 잘 이렇게 이끌어 간다. 이런 게딱 처음 만났을 때 그게 느껴져 가지고 디디가 정말 짱인 DJ다. 엄청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 맞아. 근데 진짜 나도 디디 처음에 들어와서 나한테 이거 녹음해서 진짜 여러 번 얘기하긴 했는데 지겨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언니인 줄 알았단 말이야. 디디라니까 또아 동아리 장이면은 또 이제 나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근데 동생인 거야. 그래서 진짜 디디 근데 진짜 말 잘하고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되게 좋아. 맞아. 그래서 되게 녹음에서 듣기 편안한 목소리에 진행을 진짜 잘하니까 너무 나도 공감이 돼. 맞아. 디디, 듣고 있나? 듣고 있어? 근데 진짜 우리 곧 목소리 친해져. 빨리 지내줘. 드리, 드리, 드리. 불도저처럼. 내가 들이댈게. 그러니까, 나도 디디의 진행력과 수려한 말솜씨, 그니까. 나도 뺏고 싶다, 야. 근데 뺏을 수 없으니까,
안 되면 되는 거 하자. 자, 넘어가고. 그럼 이제 너무 이제 세 가지 질문 다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 또 약간 진지한 얘기로 넘어가자면, 또 내가 길게 또 얘기한 건데, 블루 삶의 원동력도 너무 궁금하다.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너무 궁금하다. 사실 항상 삶의 원동력이 있진 않아. 항상 뭔가 이렇게 뭔가 열정 이렇게 막 있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내가 그런 게딱 삘이 왔을 때, 삘 받을 때딱 추진하는 편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약간 좀 환경 조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 스스로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변화를 원해. 그러면은 그렇게 변화를 할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당금에 지원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딱 삘이 왔어. 이거를 하고 싶고 나는 당금 사람들 만나고 싶고 여기서 녹음 한번 해보고 싶고 편집도 해보고 싶고 하면은 그때 딱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 살짝 불도저 약간 그렇게 삘을 받았을 때 한다. 약간 그런 게내 삶의 원동력이고. 그리고 이게 삘이니까 약간 안올 때도 있어. 안올 때는 그냥 안 오는 대로 있고 있을 때는 있는 대로 있고. 그거가 그럼, 삶의 원동력이고. 내가 사실 칭찬도 되게 좋아해. 칭찬 칭찬.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내 생각에. 그럼. 그래서 칭찬 듣는 게 좋고, 뭔가 가족이랑 주변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것도 나한테는 삶의 원동력이다. 지지님, 안녕. 지지, 듣고 있나? 듣고 있나? 좋다. 평소에 이제 흘러가는 대로 이제 현생을 살다가 또 너가 삘이 꽂히는 활동이나 뭐 영역이 있으면 또 열심히 해보고 또 거기서 사람들 인정이나 지지를 받으면 되게 힘이 나는 스타일이구나. 맞아, 맞아. 좋다. 비슷해, 나랑. 아, 진짜? 아, 좋아, 좋아. 좋다. 당근도 삘이 꽂혀서 들어온 거군요. 근데 삘이 왔죠. 약간. 진짜? 찌르르 왔어? 약간, 아, 만나봐야겠다. 사람들 만나봐야겠고, 그리고 녹음도 한번 해봐야겠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뭔가 의견들을 이렇게 공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설렜겠다, 넣으면서. 약간 새로운 또 활동이 시작될 그치,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그치, 그치. 너무 좋다. 혹시, 물론, 당연히, 이거 우리 애들이 되게 물어보는 거 좋아하는데, 붙을 줄 알았어? 아, 그냥 궁금했어. 오, 난 붙을 줄 몰랐거든? 어, 너는 붙을 줄 알았어? 아니? 근데 또, 아니, 나는 그런 거는 모르겠고, 나는 그냥 면접 볼때 열심히 면접 보고, 그다음에 면접 잘 봤으니까 그냥 발표 날때 그냥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되면 되는 흘러가는 거지. 대로. 약간 그런 생각이고 막 이걸 하고 나서 나는 당연히 붙지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하긴 근데 또 여기서 또 붙을 줄 알았지라고 하기 또 조금 그렇긴 해. 그러면은 갑자기 또 궁금한데 뭐 지원할 사실 뭐 예전부터 청취자였다기를 뭐 기대하고 왜냐면 나도 지원할 때 들었던 거라서 당근을 그래서 혹시 뭐 들으면서 뭐 제일 재밌었거나 아니면 뭐아이 사람 궁금하다 아니면 뭐이 사람 목소리 좋다 이랬던 거 있어? 아, 나는 그 고디바 다크맛을 되게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재밌다기보다는 약간 공감을 많이 하면서 들었고, 내가 이걸 면접 때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친구들이랑 그런 대화 주제로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야. 내가 살짝 진지한 스타일이야. 약간 인간 블루는 좀 많이 진지한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 같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인상 깊었어. 고디바 다크. 그래서 이번 주 녹음을 나오는 거군요. 드디어. 아, 네, 맞습니다.
구미 맛보러 가야지. 좋다. 좋은데? 너무 많은 걸 알게 돼서 좋아. 진짜. 맞아. 나도 뭔가 이렇게 오래 얘기하니까 뭔가, 그러니까 어제는 약간 우리 전화 데이트를 위해서 살짝 이렇게 아껴놨잖아.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만났을 때 이런 걸다 얘기하고 싶었어. 그렇네. 확실히 전대가 친해지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근데 혹시 방금 들었어? 뭐? 우리 집물 샌다는데? 아 진짜? 아니, 진짜 전화하는데 계속 식구들이 막, 뭐, 이래, 저래요. 계속 얘기하는 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난너 말을 경청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괜찮아 괜찮아 진짜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니, 너 뭐, 고맙다. 괜찮다 해주니까. 근데, 나 이제 나 혼자 계속,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랬는데. 엄마가 방금 들어와서, 우리 집물 새거든? 이런. 진짜 웃기네. 귀여우신데? 물이 새는 와중에 이렇게. 아, 어떡해. 블루 삶의 원동력과 블루가 재밌었던 어떤 우리 코너들과 이걸 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오케이.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또 삘이 오면 또 열심히 하시고 또뭐안 되면 뭐안 되는 대로 쿨하게 그런 스타일이구나.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마지막 질문인데 이것도 이제 약간 진지 토크니까 그냥 궁금해가지고 아까 살짝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뭐 블루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아니면 뭐 지금 말고라도 그냥 10년 뒤에 상상하는 블루 스스로 그리는 모습이 있는지 궁금했어. 사실은 내가 약간 이제 당장 예를 들어서 내일의 나라던가 1년 뒤에 내 모습 이런 거를 막 아주 상상하는 하진 않는 것 같아 내가. 그래가지고 막 1년 뒤면은 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구체적이지는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조금 어렵긴 한데,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질문이 있으니까 내가 대답하고 싶은 거는 사실 10년 뒤에 블루의 모습을 제안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가 지금 대답하는 이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았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멋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답이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우선은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그건데, 우선 나는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경제적 독립 중요하지.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거에서 일이 주는 행복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일이 나한테 주는 그럼. 행복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느끼면서, 그리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 스스로가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좋다. 싶어. 멋있다. 그치만 이뭐 10년 뒤이 모습이 아니어도 좋다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약간 과거에 대한, 과거에 나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 나는 이때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내가 그게 아니어도, 나는 과거 순간순간에는 정말 최선의 선택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에 복학을 했잖아. 내가 한 2학년 때인가? 그때 나는 내가 휴학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뭔가, 근데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그 시기에 딱 휴학을 한 거는 나한테는 좋은 결정이었다고 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지금 난 대학생일 때 그런 어떤 과거에 내가 예상했던 내 모습과 지금의 내가
어떤 밟고 있는 지금 과정이 다르지만, 근데 난 지금이 마음에 들어. 지금이 만족스럽고, 과거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과정을 내가 다 겪어왔으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난 내가 좋다. 약간 이렇게.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과 노력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그 지금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어도 최선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나일 거다, 이런 말인 거지? 맞아, 맞아. 너무 좋다. 근데 나는 진짜 공감을 했던 게 나는 후회하는 걸딱 질색이거든? 왜냐면, 아니, 할 거면 하고 말건 말지. 맞아. 왜 그때 할거안했 거로 후회를 하는 게 나는, 왜냐면 내가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난 당금에 들어오기 전에도 한번 기회를 놓친 적이 있었어. 왜냐면 콘텐츠 업계를 뭔가 관심이 있었는데, 팟캐스트 같은 걸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용기가 안 나서 안 했거든. 근데 뭔가 한 3주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때 왜안 했지? 이러고 그때 찾고 있으니까 그럼 뭐해? 늦었지. 근데 그러던 순간에 당금을 어쨌든 들어오게 된 거였는데, 어쨌든 나는 그때 기회는 그냥 놓치면 놓친 거고, 되면 또된 거로, 그냥 지금의 내가 또된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뭔가 맞는 말 같다. 후회 그냥 하지 말고, 그러고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또 그렇게 되려고 된 거고, 또 이게 대학 같은 것도 그렇고, 그냥 뭔가 늘 원하는 대로 되진 않지만 나는 현재에 진짜 만족을 하거든. 근데 또 다른 대학이나 다른 활동을 했으면 또 지금의 나랑 완전 달라졌을 거잖아. 그런 거 치면은 블루가 정말 맞는 말을 한게 아닌가. 맞아. 정말 그래서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뭔가 현재에 만족을 하되 항상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그 목표는 그래도 항상 높게 잡는 거. 오, 좋아. 그두 그럴 수 개를 있어.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는 게 제일 맞아. 중요하다고 생각해. 진짜 맞는 말이다. 목표는 높게 하지만 너무 갉아먹지 않는 선에서. 맞아. 자기를 잃지 않는 선에서. 좋다, 좋아. 너무 건설적이다. 근데 진짜 좋네. 진짜? 좋다는 말밖에 할수 없는. 아니 근데 진짜 그막 너랑 뭐 강제로 막뭐 엮고 싶고 이런 건 아닌데 생각이 가치관이 많이 비슷해서 놀랐다. 아니, 좋은데요? 나 엮이고 싶어. 아니 우리랑 엮어주세요. 너무 막뭐왜뭐뭐꼭 알잖아. 막아 친해지고 싶은 사람 뭐 있어 이러면 뭐 괜히 블루 이러는 것처럼 그런 맥락이 절대 아니고, 진짜 들으면서 가치관이 너무 비슷해서 나도 그렇게 늘 살려고 하거든. 목표는 높게. 그치만 아니면 아닌, 또안 되면 안된 대로, 또 되면 된 대로 열심히, 그 순간에 또 현생을 또 열심히 살면서. 좋네요. 나도 좋아. 역시. 그럼 이제 우리가 거의 지금 장장 한 시간이 넘었, 너무 사실한테 미안한데? 어쨌든, 그럼 이제 소감을 하고 빨리 마무리를 해볼까? 좋아, 좋아, 좋아. 나부터 할까? 좋아, 좋아. 소감은 존댓말로 다시 네. 해보는 다시 걸로 할게요. 돌아가서. 네, 좋습니다. 방송 자아로. 네, 방송 블루.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구미랑 이렇게 딥톡을 해서 정말 좋았고, 그리고 뭔가 초반에 제가 진행을 처음 해보는 거라서 뭔가 구미의 말을 뭔가 내가 중간중간에 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아니야, 나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이 했는데? 아, 그래요? 다행이다. 그래서 약간, 네. 그리고 역시 진행이 어렵다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할수 있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아 이제 뭔가 다른 분들도 이걸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살짝 부끄럽습니다. 살짝 근데 부끄럽고. 나도 부끄러워. 살짝 부끄럽고, 아, 그리고 뭔가 구미가 살짝 뭔가 재밌게 전대를 하는 거를 약간 원했던 게 아닌가. 근데 너무 진지하고 딥독이었다.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뭐 삶과 죽음에 대해서 논한 것도 아니고, 인간은 왜 실존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죠. 그래서 좋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런 이야기 사실 좋아해서 오늘 너무 좋았고, 그리고 구미가 또 이렇게 잘 진행해줘서 너무너무 편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 어제 구미랑 만난 것도 좋고, 지금 이렇게 대화하면서 뭔가 서로 더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것도 너무너무 좋았다 라고 소감을 하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좋은 구미. 소감이네요. 네, 구미 소감. 저도 근데 뭐 저번에 그 저번 전대에서 한말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근데 부끄러울 뿐뭐 이런 얘기, 나는 얘기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게 좋아서, 그 어차피 블루랑도 이제 세 번째 전화로 보는 게세 번째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 번째라도 이런 얘기 나누는 게 너무 좋았으니까 막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뭐 그렇게 진지한 얘기도 뭐 그러니까 진지한 얘기였는데 또뭐난 재미가 없었다고는 또 생각을 안 해서 너무 저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할 그게 아무래도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또 블루랑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좋았다. 나 근데 근데 그것도 좋았는데 생각하는 게 비슷해서 좀 추구하는 방향이랑 그런 게 너무 비슷해서 신기하기도 했고 또 너무 좋아. 또 좋았다? 너무 행복했다. 행복했다. 그래서 저 전화 데이트 기획 누가 했는지 참 잘했다. 듣고 있나? 듣고 있나? 안 듣는 거 아니야? 안 듣겠지. 어쨌든 이런 좋은 질문들 마련해줘서 너무 고맙고 진행도 처음에 너무 잘해줬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말씀 드리는 순간 다음날이 되었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 샤샤한테 혼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슬슬 마무리를 지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다른 방송에서 저희 목소리를 들으시고 저희는 이쯤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구였죠? 지금까지 블루 그리고 구미였습니다. 네, 일상의 끝이 어쩌고 저쩌고. 네, 안녕. 안녕.